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헤드라인에서도 보고 왔는데 실적 쇼, 정말 이 단어가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주목을 했고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세월 실적은 좋게 나왔죠. 네. 예,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만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는데요. 예상치 매출 보시면 287억 달러인데 300억 달러가 넘게 나왔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 매출 88%다. 이쪽 부분이 성장이 정말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네. 또 주당 순이익도 0.64달러 대비해서 0.68달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또 저기 가이던스 보시면은 예, 좋게 나왔어요. 네. 예, 거기다가 또 덤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관련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걱정해왔던 이 블랙웰, 네. 이 부분도 4분기에 출시 예정이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4분기에도 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다 원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예, 시간외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워낙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가운데서 이 전날이었죠. 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힌든버그 이 공매도 리서치 기관에서 네. 예, 리포트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매출의 신뢰성에 대해서 네. 예, 의구심을 던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불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안 좋은 것만 지금 보고 있고 시장은 안 좋은 것을 자꾸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매도 리포트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과거에 관행이 일어났던 2000년에 있었던 이벤트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2000년이 언제죠? 닷컴 버블 붕괴 때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심리가 과거를 좀 되새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 AI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숫자가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의 네. 어떠한 가이던스든 어떠한 숫자를 내놓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매크로 그림 자체가 피봇이 일어나는 시기가 곧 오죠. 네. 예, 9월 달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들 걱정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네. SEC가 예, 미국의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우스운 데가 아니죠. 예, 숫자를 아무리 그 분식회계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벌써 지금 2000년부터 24년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리포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연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제 지금 네.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현재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사이클 자체는 저희는 이 AI 사이클의 초입 도입부가 지나가면서 블랙웰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은 이게 성장기로 접어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연간 단위로 매출 증가율이 20%대 후반 예, 이런 모습을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라이프 사이클 차트를 좀 올려주시면은 지금 현재의 라이프 사이클 예, 요 다음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른쪽 끝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그렇죠. 저희는 왼쪽 보시면은 점선 있죠. 저 왼쪽 점선 정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기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차트를 좀 올려주시면은 결국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 숫자 자체가 과거의 이 인터넷 도입 시기였던 연간 단위의 26.8% 성장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예,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그렇게까지 걱정할 문제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이후에도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 시장이 너무 좀 부정적인 부분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슈퍼마이크로의 이 보고서 연기 제출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 사이클 자체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신중론을 펼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지금 신중론을 펴고 있죠, 많은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투자 은행에서 네. M사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피크 사이클 뭐 내년도일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 캐펙스를 지출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서 반도체, 특히 HBM의 수요가 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걸 전체적인 어떤 수요를 잘 보려면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 때의 어떤 이 인구의 인터넷 도입률이라고 할까요? Penetration Ratio라고 합니다. 자, 이런 숫자를 보고 지금 현재와 좀 비교하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과거에 보시면은 이 95년부터 2000년 즉 닷컴 버블이 붕괴되던 2000년이죠. 그때까지 인터넷 도입률이 거의 50%까지 급등을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약 15년 거쳐서 올라간 만큼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기울기가 좀 둔해지는 것이죠. 또 이걸 글로벌 인구의 숫자로 한번 보실까요? 95년부터 뭐 2000년까지 올라가는 속도 대비해서 보시면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전 세계 인구들 대부분이 70%가 인터넷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가 지금 어디 와 있냐 이거죠. 초입인가요? 쓰고 계십니까? AI 챗 GPT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 가지고는 쓴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의 이 AI 도입률은 인터넷 도입률의 이 초반기였던 네. 95년, 96년과 비슷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도입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넘어갈 때가 되면은 네.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이 들어오면서 AI 관련된 어떤 수요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워낙 많이 주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또 피봇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미래지향적인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인터넷을 도입했던 그 사이클의 시기에 견주어 보아서 지금 AI 사실상은 아직도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려주셨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AI의 선도주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 이 차세대 칩에 대한 기대감까지 저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블랙웰 출시가 지연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번에 그래서 언제 출시하는 데가 좀 관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젠슨황 CEO는 어쨌든 뭐 호퍼만으로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 충분하다, 자신감 보여주고 있어요. 블랙의 출시 지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발언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어쨌든 젠슨황 CEO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샘플이 파트너사와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또 CFO의 말을 보면 4분기에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네. 거고요. 뭐 정확한 숫자를 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4분기 자체의 어떤 숫자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구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랙웰로서 넘어가는 부분들, 이게 이제 2024년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으로 넘어갔었을 때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업그레이드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 성향상 이 점차적으로 빨리가 아니라 네. 계속해서 급격하게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처음 도입 시기에는 제품 인도 지연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뭐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검증이라든지 뭐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네. 그 부분이 빠르게 끝나고 나면 4사분기부터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면 네. 내년도에는 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가시화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랙웰 출시로 인해서 추가 매출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가 겪고 있는 정점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3분기 가이던스 시장 예상치를 나름은 부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지금 숫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줄 만큼 해줬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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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상당히 네. 시장 자체가 조울증 상태다. 아. 네,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3분기 매출 318억 달러 전망될 때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 예, 또 성장률은 79%나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사실 뭐 더 이상 어떻게 잘해줄까 정도인데 그렇죠.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숫자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시간만 해결해 줍니다. 예, 어느 정도 또 다시 신뢰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 실적에 대한 어떤 숫자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데 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딱 타이밍 자체가 핸든버그의 공매도 리서치가 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기 전날에 네. 거기에 이제 또 아마도 그 애니얼 리포트 그러니까 실적 발표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이게 지연될 거다라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딱 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들은 보통 공매도로 먼저 때려놓고 리포트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을 챙기는 그런 네. 케이스 참. 예,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재미있는 네. 예, 어떤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까지 숫자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또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쉬지 않고 올랐던 만큼 그에 대한 또 부담감도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이제 정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장에서는 갑자기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쭉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딱 투톱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오늘 반응을 할까요? 네, 뭐 좋게 반응하지는 않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센티멘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를 흔들어 버렸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심리적으로 취약하죠. 예, 워낙 단기 위주의 투자가 네. 좀 더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더 심할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HBM 관련된 매출이 전 세계 매출의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일시적으로야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거 대세다라는 네.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국 증시는 여전히 그래도 괜찮다. 예,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앞으로 HBM 관련된 부분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결국 실적이 중요하죠. 예,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장기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국내 증시 또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험 요소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본부장님과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